배주님이 성격이 특이해요. 네? 배주님이 성격이 좀 특이해요. 개성이 강해. 남편이? 성격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누가 지지 않고 자기 말이 꼭 곧 법이고 자기 말에 위주해 자기 계산에 이게 맞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조실이 대주님이.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인간 구설과 관제 구설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 12 중상 인간의 중상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운년 쌀에 내가 지금 해운년에 인간하고 지금 손재 식물이 있어서 자꾸 올해는 조금 인간하고 마찰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누가 자꾸 내 앞에 자꾸 가로막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동 조심해야 되고 상가집이나 상문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해운년에는 상가 상문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 없어요? 잡으려고 그러는 거요?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잡으려고 그러는 건 없어? 잡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집. 집을, 그렇지. 왜냐면 문서가 지금 뭐래 잡으려고 하는 거 있는데 올해는 문서 같은 건 잡으면은 추석 지나고 나서. 근데 갖고 있는 걸 파는 건 어때요? 파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저기 뭐 하나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문서 크든 작든 간에 그 문서도 우리는 잡아야 돼. 발복이 돼요. 운이 개운이란 말 아세요? 개운법에 대해서 운이 바뀌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내가 문서를 하나 잡고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이거든. 그러니까 뭘 하나 잡는 게 괜찮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잡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잡았을 때는 결과나 기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밖에서 하는 일을 해요? 네? 밖에서 움직이는 일을 하냐고. 그쵸, 직장 다녀요. 근데 뭐 밖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자기 자신이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왜냐면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셔야 조실이 대주님이 자리를 잡거나 뭔가를 했을 때 뭔가가 좀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형국이에요. 뭐 하고 있어 지금? 네? 뭐 하시냐고. 남편이요? 은행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가 조금 귀인이 발목은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지금 사람 하나를 자꾸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거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데 사람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자꾸 배신수가 자꾸 보이거든요. 인간이 배신수가 보이기 때문에 행동 조심하시라 그래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그 뭐라 똑똑한 건 좋아. 잘난 건 좋다 이거야. 잘난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뭐야 내가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이런 생각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 약간 이런 계산이 조금 있다고. 자기 계산법이. 아. 내가 이렇게 넌 내가 예를 들어서 1덕은 2야. 넌 똑같이 이런 생각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 자기 계산 이 사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간의 배신수가 있어서 조금 잘난 건 있어. 이 남자가 뭐 있으면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적으로는 조금 올해는 조금 행동이든 뭐든 조금 오늘 좀 숙이고 가야 돼. 근데 말을 들을 뿐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말 안 들어 이 사람은. 그건 잘돼도 내 탓이고 못돼도 내 탓이야. 나에 대한 기생이 되게 강하신 분이긴 한데 올해 운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집문서든 뭐든 간에 문서는 올해 하나 잡고 넘어가면은 올해는 괜찮다. 그게 내 운이 개운이 되고 발복이 된다. 그래서 가을 수전에 문서 하나 잡고 넘어가라. 그러면 괜찮은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궁금한 거, 신랑 궁금한 거. 추석 지나고 신랑 궁금한 거. 뭐 그냥 저는 신랑 지금처럼 직장 정년퇴임할 때까지 다닐 수 있나? 뭐 별일 없나? 뭐 이제 그런 거 올해만 좀 조심하세요. 올해하고 내년 연말 초까지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3년, 4년은 또 괜찮아. 5년 주기로 운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네. 내가 보기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오십니다 할머니 4, 5년 쪽으로 50, 한 6, 7 되면은 내가 조금 이름 날 일이 있겠다.
이름 날 일이요? 인사받고는 내가 조금 많이 인사받을 일이 있겠어. 한 56이나 7 정도 됐을 때는. 근데 지금 관리 잘해야 돼요. 올해가 잘못하면 내가 삐껴나가는 수도 조금 비치거든. 그러니까 그건 원래 좀 예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비치긴 해. 근데 올해 해운이 사람 잘 넘게 넘어가야 되겠어. 아니 지금 딱 부서 이동이 올해 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그 부서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인사팀에서 보냈으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거 별로. 근데 한 번 이동 변동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 또 있어요? 언제요? 추석 지나고 나서요. 추석 그래서 자꾸 내가 운수를 잡으라는 게 뭘 잡아서 오늘 발보고 지켜야 돼. 한번 바꿔줘야 돼. 턴이 필요해. 파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뭘 잡았을 때 운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 그거로 인해서 크든 작든 간에 좋은 거 비싼 거 아니더라도 간단한 거라도 좀 저렴한 거라도 운수 하나 잡으시면 운이 좋아져요. 운수를 잡아라. 그럼 괜찮은데. 집에 관해 집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어디를 뭐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꾼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도 우리 뭔가 내 이름으로 뭔가 움직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그래야 좋아지죠. 내 운이 계획 발복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3-4년 정도 올해만 잘 넘기면 내가 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따님 자손은 내가 보니까. 얘 혹시 뭐 예체능이나 이쪽으로는 재주 없어? 그닥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조금 자기 개발 분야를 조금 가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뭐 특별히. 아니면 얘를 외국을 보내거나. 어딜 보내? 외국을 보내거나. 왜냐면 성격이 그 뭔지 모르게 좀 독창적이에요. 내가 지금. 딸 거나 아빠 거를 봐도 그렇고 좀 독창적이기 때문에 마음 잡히는 것 자체가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좀 뭔가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한 분야를 가르쳐서 성적 조금 더 내서 어디 학교 들어갈 수 있는 더 내든지 뭐 그런 쪽으로 분야를 조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안 그러면 조금 자기 자신이 뭔가 변화나 기회나 이런 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멍청하진 않아요. 성적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다고는 그러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얘는 그 약간 한 끗 차이가 조금 있는 애예요. 그 한 끗 차이에 맞추면은 뭐 지금 18, 19과도 나쁘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관리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는.